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입니다. 예, 금일 장 초반 코스피 현재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양 전환했고요. 약간 강보합권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보합 현재 유지 중이고요. 자,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유가증권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매수세가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충분히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인 것은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고점, 전 고점 저항선에서 지지를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하단에 갭이 조금 더 남아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나 아래 갭을 좀 메꿔주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현재 신용잔고 그리고 대형주들의 개인 매수가 두텁기 때문에 지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파른 상승세가 현재 나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재 주가고요. 주봉입니다. 자, 이 주가가 뚫어주게 된다면 이 자리를 뚫어주게 된다면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 네. 전고점이 현재 조정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매물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매물대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파르게,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주봉상 상승이 나왔을 때도 급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습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는 조정이 나오면서 신용 잔고 물량이라든지 이제 대형주에 현재 매수되어 있는 물량들을 손절 나오게 만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 실적주 위주로 좀 더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현재 높게 상승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추격 매수하다가는 이제 물량이 이동할 때 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현재 상승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자, 해송 운반 진행할 때도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유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과거에 저희가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이후에는 유가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유가도 반대로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가의 인버스 베팅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시간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철입니다.